쌀초 맛있는 고? 안녕하세요, 드레랑이입니다. 오늘은 농심 라면 신제품 고추장 찌개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집밥 감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짜 순천 고추장이 들어간 고추장 찌개면입니다. 제품의 특징은 얼큰하고 진한 고추장 찌개 맛과 쫄깃하고 탱탱한 면이 어우러져 한 그릇 뚝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아는 고추장 찌개에는 면사리, 뭐 라면사리 이런 거안 넣었거든요. 예, 그렇게 넣어서 뭐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신기하네요. 이게 이렇게 묶여 있는 내 봉지 이마트몰에서 3,98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예, 세 봉지만 끓여가지고 밥 말아 먹고 할 예정입니다.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스프는 3개예요. 찌개 양념 분말, 면과 함께 넣어주세요. 고추장 양념 소스, 조리 마지막에 넣고 잘 저어주세요. 찌개 양념 분말, 면과 함께 넣어주세요. 이 고추장 양념 소스를 다 끓이고 나서 마지막에 넣고 저어서 먹나 봐요. 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그 겉면 면하고 좀 비슷하네요. 면이 면 모양이나 건더기가 생각보다 축 튼실해요. 그래서 고추장 찌개면인가? 고추장 찌개 양념 소스 넣기 전에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상태로 충분히 칼칼한데 소스를 넣고 잘 저어 먹으라는데 비주얼은 불닭볶음면인데? 꼬딱! 아, 고추장 냄새밖에 안 나는 것 같은데. 와, 면은, 와. 면은 진짜 대박이다. 면은 진짜 탱탱. 와. 찰진 면 소리가 들리네요. 제가 씹을 때. 와. 와. 뭔가 생면 그런 느낌? 국물은 고추장찌개 느낌이 아닌데, 난 오히려 여기에 계란풀만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 김치가 필요 없겠는데, 김치 겁나 많이 떴는데. 아, 딴거다 필요 없고, 면이, 야, 농심은 다이 면으로 바꿔야 돼요, 진짜. 와, 면 장난 아니다. 거짓말 진짜 조금도 못해서, 식당에서 칼국수 먹는
칼국수면 뭐 생면 그런 느낌. 아무래도 고추장찌개는 건더기 퍼먹는 맛인데, 라면으로 그 건더기 떠먹는 맛 표현하기 좀 어렵지 않았나. 아무리 생각해도 면은 완전 대박인데, 국물은 제 생각은 진짜 면은 면은 감동. 너무 완벽한. 제가 잘 끓여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면 모양도 그렇고, 진짜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먹는 뭐 칼국수면 거보단 얇지만 좀 탱탱하고 쫄깃하면 먹는 느낌? 찰진. 면은 진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고추장찌개를 얼큰칼칼하다는 그 느낌만 받아갖고 접근해갖고 만든 거면 이게 완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끓여먹거나 사먹는 이제 고추장찌개들은 이제 건더기, 국물도 국물이지만 건더기가 이제 많이 들어갔죠. 뭐 감자에 호박, 뭐 고기 해가지고 듬뿍 떠가지고 하면서 먹고 막 밥도 슥슥슥 비벼먹고 감자도 으깨먹고
그리고 시중에 고추장찌개는 칼칼 얼큼만 있는 게 아니고 담백 고소 뭐 여러 가지 맛들이 이제 표현이 되는데 여기는 그냥 칼칼 얼큼밖에 없어요. 뭐 들어간 고기 쪼가리를 먹어봐도 그렇고 뭐 감자인지 뭐 두부인지 모르겠는데 뭐 들어간 거 이제 건더기 먹어도 그렇고 그맛 표현이 안 되지 않았나. 뭐 라면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이해합니다만은 고추장찌개 면이라고 이름 붙였으면 그래도 그냥 국물은 칼칼 얼큼만 합니다. 그리고 밥을 말았을 땐 그나마 좀 괜찮아요. 국면 먹었을 땐 완전 별론데 이제 밥에서 이제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국물 말았을 때는 뭐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면은 진짜 면만 놓고 보면 면은 진짜 맛있습니다. 면은 국물은 좀 알죠? 뭔 말인지? 항상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